자인을 살려주셔야지요. 나으리가 아닌 건 자인을 살려낼 사람이 없사옵니다. 그 일은 나보다는 우상대감이 더 적임이 아니겠는가? 아니지요. 나으리시지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자인을 살려주셔야 하옵니다. 어서 입고라시오. 자네, 장희재가 저지른 죄상이 무언지 정말 잘 모르겠는가? 아니, 죄상이라니요? 허허, 이거 큰일 날 사람이로구만. 이번 옥사를 일으킨 것도 자네 부친이고, 장희재는 숙원 최 씨에게 독이 든 탕제를 올렸지 않은가. 이 두 가지가 연계가 되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해. 헌데 누구를 살리자는 것인가? 지평, 자네도 함께 죽고 싶은가? 대장부 사내라면 출처가 분명해야 하지 않겠나? 출처라는 게 뭔가? 들고 나는 것이 출처라면은 자넨 지금 나가는 곳이 어딘지 또 나가는 방도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야. 아니, 대체 언제부터? 그러면 나도 함께 끌고 들어가자는 것인가? 아니지, 그것이 아니었고.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한중엽 이시회와 같은 젊은이들을 초죽음으로 만든 것도 자네고, 환국의 빌미를 만든 것도 장희재와 자네가 아니냐 이 말이야. 나으리, 이러다가 정녕 환국이 밀어닥치면 떳떳해지게. 지금쯤 전하의 비망기가 내렸을 것이야. 비망기면 계시렸다. 예. 대감, 약천대감. 아니, 법무사께서 아무처럼도 없이 오명을 받자와 싸웁니다. 오명을. 입골차비 서둘러 주소서. 영의정이 제수되셨사옵니다. 영의정이면 그러면 의정부도 대변이 되었는가? 그러옵니다. 좌의정의 박세채, 우의정의 윤지원 대감께서 제수되셨사옵니다. 이건 환국이야, 환국이 아니고서요. 그러옵니다. 지난 6년 동안 그늘에 가렸던 서인 대감들에게 햇볕이 들었음이옵니다. 남계에게도 동참이 되었는가? 그야 이럴 말씀이겠습니까? 서둘러 입궐 차비를 하여 주소서. 알았네, 알았어. 누가 없느냐? 여기 누가 없느냐? 이런 체계랄, 거기 누가 없느냐? 내가 좌포장을 지낸 장희재니라! 종룡살들의 장제를 몰라버리냐 이놈들아! 내가 세자들의 외숙부대는 장제지라! 야 이놈들아! 왜 누가 없느냐! 거기 누가 없느냐 이놈들아! 누가 없느냐 이놈들아! 누가 없느냐! 안에 계시니까? 아니 대체 어찌 된 일이옵니까? 이 사람아 화급을 다툰 일이 있어. 할 수 있겠는가? 어서 드시지요. 중전 마마, 일이 화급지경에 이르렀사옵니다. 어서 서둘러 대전으로 납시어 주시옵소서.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군데 이제 와서 나더러 대전으로 나가라는 겁니까? 중전 마마, 지금은 누굴 탓할 일도 아니고 누굴 탓해서도 아니 되옵니다. 지금 대전으로 아니 가시면 중전 마마께서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못된 것이 있나? 내가 무사하지 못하다니 감히 네 앞에서 그따위 주둥이를 놀리는 게야? 하면 네가 지은 대제를
나와 나눠 갖고자 함이더냐. 당장 물러가렸다. 지금 때가 어느 땐데 겁도 없이 얘까지 달려오는 게야. 중전마마, 지금 한상부 좌인 장희재가 하옥되었고 삼장승이 새로 제수되었다면 이건 분명한 환국이옵니다. 이런 환국에 누가 있어 중전마마를 지켜드릴 수가 있단 말씀이옵니까? 중전마마, 환국은 아니되옵니다. 환국만은 막으셔야 하옵니다. 통촉 가소서. 하면 내가 대적으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환국을 막을 수 있단 말이오? 좌윤 대감을 방면하셔야지요. 좌윤께서 옥에 계시고서야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옵니다. 사원무지 병민장들은 당장 나와 어명을 받으라. 중전마마, 시생 중전마마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었사오고 대비의 부기를 막는 일에서도 목숨을 걸었사옵니다. 이제 중전마마께서 시생을 살려주실 차례가 아니옵니까? 시생을 살려주소서 중전마마. 중전마마. 지평은 떳떳하게 나가서 장부답게 처신하시오. 마마, 중전마마, 시생을 살려둬야 대비의 포기를 막을 수가 있사옵니다. 마마, 시생을 살려주소서. 중전마마. 중전마마, 사헌부 지평을 내보내지 않으면 끌어내겠다고 하옵니다. 어서 나가시게. 중전마마, 당장 물러가라 일렀느니라. 무얼 꾸물거리고 있는 게야. 중전마마, 세자 저합시옵니다. 들라하라. 드시지요. 세자,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옵니까, 엄마, 마마? 세자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마마마, 갑자기 그런 말씀을... 묻는 대로 대답을 하세요, 어서. 그야 당연히 어머님이시옵니다. 그래, 이 어미가 가장 소중하다면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소자를 낳아주셨기 때문이옵니다. 이리 오세요, 세자. 참으로 장하십니다. 세자께서